둘 중에 하나예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애가 타. 어? 뭐가 좋겠어, 여러분은? 애가 타. 자, 미운 사람 박수. 애가 타 박수. 좀 쉬면 두 개 다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래야 돼. 뭐냐고 얘기하면 노래를 이렇게 가면 돼. 애가 타는 슬로우곡으로 가. 네. 미운 사람은 댄스 버전이 있어. 아. 그걸로 하면 돼. 오케이? 네.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 네. 미운 사람도 슬로우곡 있고 댄스 버전이 있어. 근데 댄스 버전은 미운 사람으로 가면 된다. 됐나? 네. 제 팀 하지 마. 우리 제주 부부는 언제 천대를 안가 몰라. 딸만의 조건을 좋다. 자, 일단 애가 다 먼저 한번 갑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인사하고 자리에 격리. 격리. 야, 박수 많이 났다, 그치? 앵커! 어떻게 한 곡 더 해도 되겠어요? 네? 깜짝 놀라신 거죠? 조그만 애가 노래하니까. 야야야야 네? 들어가. 박수도 없고 앵콜도 없는데 서있는 일 자체가 똑같은 거야. 아니,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깜짝 놀래갖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인사를 어머 감사합니다. 야야야 네? 서령아 돈 나올 때는 코를 막아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로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리 좀 보여. 어머 언니. 코 막어 코 막어. 감사합니다. 그냥 하면은 코를 안 막으면 목소리가 이상해. 막고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준기 아니 2만 원 더 줬어? 네. 누가 만 원만 더 주면 3만 원인데. 일사 멋지고 버스를 좋아한대 그렇지? 눈구멍 한번 돌려봐 나오는데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이쪽이 나오고 어머 오빠 고마워 고마워 오빠 제가 갈게요 기다려요 야 이게 안 나왔으면 얼마나 쪽팔렸겠어 이게 몇 장이에요? 세 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한번 드릴게요 야 지금 줘도 돼 아, 시부라 나는 안 나오는데 너한테 이렇게 전달이 나오는 거야? 그건 사람 차별하는 거야. 그치? 몇 대 걸렸어? 다 7장이야. 세 장만 있으면 10만 원이 되겠지? 달라는 소리 난리예요. 전 안 받는 거 올라와 이제 올라와. 그리고 자, 댄스 버전으로 미운 사람. 자,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캣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고 자리에 깜짝 놀랐다.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 제주 부모님 걱정하지 마라. 밑에 내가 카메라 넣어놨어. 다 보여. 자, 차리여. 차리여 경례.
하네. 절 부르세요. 땅 같아서 아버님이 중각 가겠지. 응. 어? 아니 앵콜 안 해도 세고 가기로 했어요. 한 곡 남았네요. 하나는 뭐 쌈방한 거 먹었다. 무슨 사랑 아니면 오라버니. 무슨 어때? 사랑 오라버니. 우지마라? 우지마라. 세 곡 중에 하나 골라. 우지마라. 오라버니. 도련님도 있어요. 도련님도? 아니, 저 아버님은 아니 저 아버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 막 2만 원씩 주네. 자매 농사가 잘 됐나 봐요. 아 너무 놀라. 노가대. 원래 노가대 하신 분들이 돈은 잘 써. 맞아요. 네? 그렇지. 우리가 잔치집 가보면은 대부분 돈 안 쓰는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은 의사 집안, 교수 집안. 돈 안 되네 거기는. 근데 노가대 저런 사람은 돈 잘 써. 신경 쓰지 마. 우리 한일 하자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앞에를 신경 써요. 자, 우리 오라버니 갑니다. 오라버니 가고. 네? 오라버니. 예, 오라버니. 자, 갑니다. 오라버니 가고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둘이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뭔데?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둘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 하기.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이제 주품마 먼저 갑니다. 이해력이 없어. 갑니다. 자, 일단 오라버니 잘하라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요.
처음 이렇게 무대를 얼마 쓰진 않았는데 잘하죠 이 정도면. 네. 그렇지. 뭐 이 정도에 뭐 키가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각설이로서는 손색이 없어, 그렇죠? 이 각설이는 키가 너무 크면 맛이 없어. 뭐 둘째는 뭐냐면 둘째는 젖이 크면 안 돼.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여자 각설이 뽑을 때 저 큰 여자는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장구를 못 쳐. 장구 치다 젖이 걸려가지고 장구를 못 쳐. 그래서 여기는 젖이 적기 때문에 하자보다는 좀 커. 내가 샤워할 때 다 봤어. 하자는 젖꼭지밖에 없고 이거는 찜방 조금 있더라고. 자, 장구 올려주세요. 불장구. 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로 장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순서가 바뀌었어. 이재주 부모님이 나오고 고하자가 뒤에 나오게 됐어. 가위바위보 됐어. 장구? 일단은 노래도 중요하지만은 이 각설이는 말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장구 북도 잘 쳐야 돼.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자, 마이크 딱 걸어주고. 마이크를 안 걸면은 이 장구 칠 때 있잖아 막 대충 치거든. 근데 마이크를 걸어놓으면은 신중히 치거든. 박자 하나 삐싸지 않으려고. 노래를 선곡하는데 아직까지 갖고 왔나? 초령이 네가 음악을 광대 아니면 풍각쟁이 어떻게 할래? 풍각쟁이. 풍각쟁이 그걸로 말해. 그걸로 요거 한번 하고 우리 이제 제주 부마님. 제주 부마님 신나지 마, 신나지 마. 우리 공연 준비하고 보면 볼수록 그렇게 참 맛깔스럽게 생겼냐, 그렇지? 제주 부마님 사랑해. 하자 쳐다봐라. 너희들은 뭐라고 자빠졌나. 이 구멍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의의하게 된다. 우리 하자는 그새도 분목하고 있네. 저렇게 팍쳐먹거네. 아이고 각세가 성년이었나. 알뜰해 알뜰해, 그쵸잉? 선수 공연자가 나와도 웬만한 사람들은 안 다니는데 우리 하자한테 벌어 한 푼이라도 벌라고 참 와, 그치? 자, 준비됐었냐? 자, 우리 초령이한테 자, 장구 솜씨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라고. 안 되고 그러면은 가락 안 내려오잖아. 그거 쉬워. 사람이 궁뎅이 흔들고 막 대가리 흔들어야 돼. 그치? 막 그냥 잘하자고 박수 나온다고. 몸으로 막 떼어와. 그치? 자, 폼 딱 잡고. 그렇게 딱 폼 잡아가지고 음악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음악 푸른 새끼야 해. 내가 마이크 대줄게. 음악 틀어 이 새끼야. 선수. 바뀌는 거였어. 저것들 이름으로 바꿔줬냐? 아니 저것들이 갑자기 선수가 음악에 바뀌었어. 이게 당황한 거야. 제주 오라버니 앉아있더라. 그렇지? 이제 딱 쳐다보고 이제 그냥 마이크 안 되게 네가 쳐다보고 얘기해. 눈 감지 말고 또 박진 건 뭐라냐. 음악 틀어 이 새끼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지금 한 개는 얼마 안 됐는데 잘하죠? 원래는 저 미용사예요. 미용사. 원래 미용사인데 가게 지인이 대전 문창시장 앞에서 미용실 하는데 가게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아, 하자가 5,000원 줄 때 이랬는데 잊어버렸다 그래. 그걸 그냥 잊어먹고 가라 그래. 멍청아, 그거 바꿨냐? 괜찮아, 그래. 그래. 그거 잔돈 안 주면 있잖아. 그거 받을 생각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서 명 짧아져. 자, 여기도 마이크 하나 들고 인사하고. 이거 이제 끄고. 네네. 자, 우리 저 제주 부마님을 준비해 주세요. 뭐냐? 항상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이 한번 봐줘요. 여기 지금 미용사 한 개 낚었어. 옆장사 하는 게 낚였어. 저도 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근데 자꾸 단장님이 다 들어간다고.
단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네. 안 시키고 싶어요. 자꾸 시키면 이게 길이 험난하거든. 특히 있잖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각설이를 하려면은 이재주 부모님한테 성상납을 해야 되거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그치. 어떻게 그럴까. 근데 각설이를 하려면 관문이 있어. 뭐요? 우리가 물건을 잘 팔아야 돼.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그쵸.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안 되면 안 돼. 내가 물건 하나 줄 테니까. 안 돼. 네네.